자, 우리 초영 새 집으로 이사한 거 축하드리며. 새 집은 무슨? 그 집들이라 생각하시고 다 같이 축하 박수. 축하는 무슨? 월세 축하합니다. 월세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초영덕님 이사 축하합니다. 아, 그만해. 월세 축하가 뭐야? 이게 박수칠 일인가? 울어도 시원찮은데. 울긴 왜 울어? 새로 이사했으면 박수 쳐야지. 응? 저, 형님, 저 촛불 끄셔야죠. 이럴 때 한 말씀 하셔야죠. 뭐 다들 와줘서 감사하다든가. 아주 신났네. 신났어. 제가요? 맞습니다. 저 신났어요. 드디어 뺀질이 허세달 취직했습니다. 어, 취직했어? 아, 잘했네. 응? 언제? 너 그런 말 없었잖아. 지금 말하지 않냐? 의리 없게. 뺀질이 너 그래만 봐라. 어디 취직했냐? 전에 잠깐 다니던 호텔. 출근 축하합니다, 퇴근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케이크에 촛불도 불었습니다. 맨날 불면 뭐하나, 언제 때려칠지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장모님. 에? 이번엔 악착같이 붙어있기로 신통 엄마랑 약속했습니다. 아, 요즘은 그냥 처갓집에 축하할 일만 생기는 것 같네요. 작은 사위 취직했지, 큰 사위 이사했지. 누구 약 올리나? 에이, 그럴 리가요. 형님 일이 제 일이고 제 일이 형님 일인데 괜히 분위기 다운되는 것 같아서 그냥 띄우려고 하는 소리죠. 제 마음도 찢어지고 뜯어지고 엉망입니다. 찢어지고 뜯어질 거 없어. 이제 바닥 쳤으니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 예. 토까놓고 이런 데서 살아야 부부 정도 솟는 거야. 부부 싸움을 해도 따로 잘 방도 없고. 뭐 우리 신혼 때보다 훨 좋네요. 여기보다 훨씬 좁았지? 응? 창문도 없고. 우리는 밑에서부터 착착착착 올라가고 형님네는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내려가고. 자네는 착착착착 올라가고 고서방은 착착착착 내려오고 이러다가 중간에서 딱 만나나? 역시 장모님 센스쟁이. 인생이라는 게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어? 내리막이 있으면 시원한 막도 있고. 인생 뭐 있습니까? 전세 아니면 월세고, 백수 아니면 알바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연적으로 다 착착착착 올라가든 착착착착 내려가든 전세든 월세든 부부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해. 사람이 없으면 싸울 일만 생기고 그러다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난 고소방 믿는다. 예, 앞으로 딱 3년 보고 있습니다. 3년씩이나 여기서 살자고? 정부 치면 다 살아. 어디든 다 사람 사는 데인데. 솔직히 뭐 3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말대로만 됐으면 아파트 12채는 지었을걸요. 처음으로 허세방 옳은 말 했네. 말만 앞서면 뭐하나. 아유, 우리 딸 어쩐데. 고생 한번 안 하고 컸는데. 미안해 엄마.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잘 살라고 했는데 이런 꼬라지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뭐야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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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겨우 바퀴벌레 같다. 애매. 넌 어떻게 내 손으로 따르냐면 여자가. 옛날 지하세방 살 때 엄청 훈련했지. 이 사람 선수예요 선수. 어? 쉬지도 않는데 그냥 바로 딱. 어우, 맨날 이집 와서 잡아줘. 어, 쥐도 잘 잡아요. 우리 소박이 불쌍해서 어째. 불쌍해? 뭐가 불쌍해? 남편이 죽었어, 자식이 죽었어. 돈 좀 없다고 불쌍해? 바퀴벌레 집까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살아요? 왜 못 살아? 할 일도 없는데 바퀴벌레고 쥐새끼고 다 때려잡아라 그래. 아까 호박이 못 봤어? 그렇게 때려잡으니 생활력도 강하고.